소주 맥주님. 소주요. 소주. 소주 먹자. 고기도. 소주랑 맥주랑 하나씩. 어, 저는 맥주 그리고 육회도 하나 주세요. 아 예. 민상. 너는 맥주죠? 너 맥주. 아, 아 소맥 먹고 차도 안 가져왔는데 말아야지. 한 잔은 말아줘. 어, 말아줘야지. 다음 잔부터는 안 말아줘. 야 이게 구독자가 문제다 지금. 걔는 안 나와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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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근데 육사십이도 안 되는 거죠? 네, 안 돼요. 야, 죄송해요. 야야야야. 네. 걔는 왜 안 됐어? 응? 고기가 다 떨어졌대. 그 육회 재료가 없나봐. 맛있게. 맛있다. 감사합니다. 샐러드도 뭐 그런 것도 없네. 좋다야. 사장님, 요거 좀 부어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요거 니필 되나요? 예? 요거 니필 돼요? 예, 많이 드릴게요. 네네, 많이 주세요. 많이 네네. 딱다 만나면 오늘 하는 거지. 맛있다. 근데 뭐 고기 굽는 뭐 뭐 스킬 같은 게 있어? 어? 고기 굽는 뭐 잘 굽는 스킬 같은 게 있어? 스킬은 따로 없어.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네, 네.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은 보통 고기 굽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어린 놈이 굽거나 뭐 그렇지 않아? 잘 굽는 놈이 굽지. 그러니까 잘 굽는 놈이 굽는다네. 그러면 잘 굽는 놈이 굽고 관심을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까 내가 그래서 잠깐만 잘 굽는 놈이 고기를 그래?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해? 잘 굽는 놈인지 못 굽는 놈인지 네가 봤을 때 이 놈이 잘 굽는 놈이다 이 놈이 못 굽는 놈이다 판단을 어떻게 해? 일단 안타게 구우면 잘 구운 거야. 안타게 구운 건 잘 구운 거고 그리고 고기를 소고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니 안타기는 막 자주 뒤집어 주면 안 타잖아. 그렇지. 일단 먹어 자주 뒤집으면 안. 야 먹어보면 아는 거지. 적당한 타이밍에 딱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안 타면서도 어. 적당한 타이밍에 뒤집으면 잘 굽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너무 자주 뒤집어도 안 좋은데 육즙이 빠져나가고 맞아. 그러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봐서 그 타이밍 자주 뒤집으면 맛없어. 그러니까 야야.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아마 쳐다보다가 이런 상태에서 자꾸 뒤집으니까는 자기가 굽는다고 한 걸 수도 있어. 민상이가 원래 고기를 잘 굽지 않았나? 기억이 없네. 왜 굽는 걸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어? 평소 때 굽는 걸 잘 안 먹었어. 뭐 해? 우리 고기 먹을 때 뭐 그냥 뭐지 거기서 이 일하는 사람이 거주지 않았나? 우리가 직접 맞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적이 있나? 많이는 없지. 많이는 대체로 일하는 사람이 그치? 거주는 거면 어떻게? 거의 그렇잖아. 내 기억에는 뭐 야, 씨, 이거 제대로인데 고기? 불판 안 구워 바깝대. 뭐 안 탔어. 경진이 너무 효자잖아. 내가 내일 봐봐. 내 얘기하면 젓가락질만 해. 얘가 효자인데 네가 어떻게 알아? 야 우리 어렸을 때 병진이 막 울었잖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사복권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슬프니까 우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안 울어? 아니 난 당연히 울지. 나도 그래. 그리고 가끔 얘기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애틋한 감정 내가 딱 아는데 나보다 효자였어. 효자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뭔가 자꾸 걱정을 하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군대는 다 그렇잖아. 뭔가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 걱정을 내가 볼 때는 지금 할 단계가 할 필요가 없어. 언제인지 알아. 그래서 걱정을 지금 하지 마셔라.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지. 그랬는데 안 나아지셔. 계속 똑같이 걱정을 하셔. 그래서 약간 아
우리 엄마 또 취미생활 하신다. 걱정이 취미신 분이시니까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약간 그러니까 어머니 취미생활 하시네요. 어,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 약간 하시네요. 약간 뭐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약간, 어, 다이렉트로 안 하고 하지 마시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그게 네가 직접적으로 어머니한테 표현을 안 되고 속으로는 정말 또 하시네 막 아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없어. 속으로라도? 나는 그런 거 깊이 생각 안 해. 그래? 그런 거 나는 깊이 생각 안 해. 그냥 뭐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이렇게 막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부딪히는데 어느 순간에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부딪혀봤자 이게 좋은 게 없으니까 그냥 듣는 척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아니야 듣는 척. 어어 그렇지. 그냥 병진일 척은 아니고 자기는 엄마가 말하면 예 알겠어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어 말만 어어 그냥 그러면은 말은 일단 그렇게 하니까 부딪히진 않잖아. 그렇죠. 어, 그런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뭐 부딪히든 아 알았어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아 얘 되게 어머니 말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내가 알았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닌 거지. 뭐 그렇게는 한데 또 안 돼. 알았어. 고마워. 야 우리 육회는 또 어디 있을래나? 아 여기서 육회 먹으면 딱 좋았는데 없어가지고. 육회도 이상이 안 먹는다니까 딴 거 먹으러 가자. 아니야 육회 먹어도 돼. 육회 뭐 상관없어. 아니 병진이가 왜 우리가 메뉴를 우리가 이제 동창회 모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메뉴를 병진이가 우리 말했잖아. 얘가 주관적으로 처음 육회 먹자고 한 거래요. 그래 먹자고 한 거 야 육회 낙한다. 근데 육회는 그냥 사이드 메뉴지 주 메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 메뉴는 민상이가 정해. 그래서 2차 가자. 육회 있는 데로. 아니 근데 그러려면 2차는 또 고깃집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 그렇게 먹기는 그러면 여기서 너 고기 더 먹고 막 그래.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럼 다음에 육회다. 그럼 다음에 다음 달에 모일 때 육회. 아니 민상이가 육회를 안 먹는데 아. 육회를 맨 메뉴로 먹는 거 아니야. 민상 미안하다. 아우 답답하다. 육대만 따로 이렇게 전문점이 있어? 육대만 막 땡고기 해가지고 뭐 그거는 없지. 없지. 그런 건 없어. 없어. 그냥 사이드 메뉴야 그냥. 내가 아마 육회를 이렇게 고른 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어. 뭐냐면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게 자체가 아들이 봤을 때는 아 날 양보했다는 나중에 알 때 육회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날 양보했구나 내가 먹게 몰라 아니야 아, 근데, 나도 가끔 근데, 그런 거 있었어 근데 그 저기 뭐지 큰 놈이 뭔가 이렇게 맛있거나 좋은 게 있으면 꼭 친구들 모임을 갖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다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의 모임을 영상으로 남기고 편집을 하다 보면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된다. 더욱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아, 내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친구여.